오프 스페이스 8주입니다. 네, 오늘 사실 오늘 영상 주제는 제가 지금 양양 갔다 오는 길이에요. 오늘 양양에서 N 관련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N 페스티벌처럼 지난번에 5월 달에 여기 피치스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의 행사라 그래서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볼 게 없어요. 네, 볼 게 없고 재밌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영상을 뽑는 거는 조금 아니겠다 싶어서 오늘은 저기 한계령 넣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계령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고 그래서 정말 돈을 아낄 이유로 한계령 넘으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제 한계령의 좋은 경치랑 그리고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한계령을 넘으시는데 이제 뭐 한계령 넘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계령 주행 영상 한번 오늘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아뜨뜨리 댄스
무사히 한계령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안개가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영상에서 보시면 아실 텐데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그냥 진짜 앞차 후미등 보고 따라가는 수준. 이게 한계령이 제가 이제 한계령 휴게소를 참 좋아하는 게 고속도로 휴게소랑은 또 다른 낭만이 있어서 아주 좋아해요. 좀 아쉬운 게 이제 배우령이랑 미시령 같은 경우에는 세길 뚫리면서 아예 그냥 휴게소가 없어졌는데 여기는 아직 저렇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계량을 다 내려왔습니다. 야 이거 날씨 보이세요? 양양에서 그렇게 비가 쏟아져가지고 N 행사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딱 한계령 넘어오니까 날씨가 진짜 엄청 좋아요. 이게 진짜 요 산 하나 넘으면은 이 영서랑 영동 날씨가 이렇게 달라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계령을 다 넘어왔습니다. 아 제가 이 영상에서 보시면은 아주 좋아서 날뛰는 장면이 나올 텐데 이게 뭐냐면은 저거 일본 여행 개인 비자 이제 풀린다는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놈 갖고 일본 가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제 슬슬 윤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오늘 한계령 넘는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좀 더 재밌고 그리고 더 신나는 산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